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최종 결정 마감 전략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영웅분에서 찾아보면 정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 마감 전략에서 많이 아마 화면으로 보실 거예요. 자, 이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903을 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키움 투자 정보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대충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마감 준비 시황인데요. 많이 보셨던 거죠? 예. 한국 증시, 중국 증시, 중국 경제 지표, 베이지북 프리뷰.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뵐 때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처음 영웅문을 쓰시는 것 같아요. 사용을 할 때 TV 방송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점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먼저 일단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고 TV로도 들을 수 있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1908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될 수도 있고요. 생방송, 요거 누르시면 생방송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좀 화면을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라디오만 들으실 수도 있다는 거, 이 점을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필요한 지금 뭐랄까요, 코너를 보시고 싶다면 관심주라던가, 전파기지국에 들어가 있는 특징주라던가, 아니면은 잠시 후에 할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도 따로 이렇게 다 담겨져 있으니까 따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아예 생방송을 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코드번호 1240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뜨게 됩니다. 생방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팁을 보시게 된다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예, TV 그림으로 되어 있는 채널 K 심벌이 맨 위에 떠 있어요. 요것도 누르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예, 함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문 HTS에서 투자 정보 활용하는 법 함께 알려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